민강군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이번 좋은 행적을 제압하고 목표를 탈환하겠으며 이어서 전투 대독 드론으로 인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학 오염 지역에 신속히 투입되어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사용되는 방제용 드론으로도 작전이 가능하여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낙하산을 이용 승리한 지상 병력에게 보급품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백석을 향해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석과 이 팀의 공책창. 지금 궁금하신 상황 있으신가요? 박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박스 연대. 컨트롤장 to the controller picture. 이게 컨트롤러고. So white dot, white dot. This would be part of this. 그래서 감사합니다. 1 Officer 1 Michael Lesh with 2ID Sustainment Brigade. It's nice to be a part of the DroneBot Festival with the ROC Army, partnering with the ROC Army from the U.S. It's a great experience to be here. We're proud to support this festival. We're proud to be here today. To learn more about the capabilities of the ROC Army's UAV programs, see the other things that they have to offer to the United States in our coalition partnership. We'll look on strengthening our capabilities throughout the next years coming forward. 네, 연합사단 정보처 수직관리장교 대위 개연수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아미타이거 육군 드론보 페스티벌이고요. 이제 각 군의 장비를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군단급, 사단급, 그리고 대대급 무인기 경연대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2사단에서 대대급 무인기로 레이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대급 무인기가 한국군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소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츠 대대급 무인기 레이브는 한국군과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반경 10km까지 감시가 가능하고 무게는 한 2kg 미만 정도가 됩니다. 1.9kg 정도가 되고 윙스팬을 봤을 때는 1.34m 정도입니다. 그래서
EOIR 감시 자산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카메라 센서를 봤을 때는 총 3개가 달리는데 이제 전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표적을 이제 추적할 때 360도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측방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km 반경 이내의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제가 따로 조종은 해보지 않았고, 지금 이 기체랑 같이 해서 지상통제 장비를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상통제 장비가 기체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또, 좌표를 미리 입력을 하면은 그 좌표를 따라서 계획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도 저희가 한국군 분들이나 민간인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 지상통제 장비에서 영상 수신이 어떻게 사단으로 되고 있는지 그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